안녕하세요. 네. JYP. JYP. 너 목소리가 틀렸어. 지훈아 다시 해봐. JYP. 네. 제가 새로운 앨범을 내는데 진짜 한 13년 만에 진영 형이 모든 것들을 다 디렉팅해 주셨어요. 듀오를 결성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나로 바꾸자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 같아요. 아마 이 방송이 하는 날 한 이틀 전에 음원이 공개됐을 것 같은데 아 벌써 1등 했다고요? 네. 만약에 1등을 못했다면 이거 그냥 편집해 주세요. 와. 네. 2021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따가는 말씀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팔을 올리면 시작할게요. 두 분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곡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가요 무대 속 또 다른 레전드를 만나기 위해 한 대기실을 찾았는데요. 안녕하십니까.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멀리 계신 해외 여러분, 해외 근로자 여러분,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? 36년간 가요 무대를 이끌어온 김동건 아나운서와 함께 특별한 시간 가져봤습니다. 무대로 이 가요 무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. 네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 현역에 있는 댄스 가수 두 명이 정말 전통 있는 이 가요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에게도 영광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김동건 선생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집에서 보시는 새해에 어르신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트로트 무대에서 혹시 뭐 준비한 트로트라든지 뭐 이런 건 있을까요? 제가 사실 그 27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말을 못한 게 제가 심수봉 선생님을 굉장히 정말요? 좋아해요. 정말요? 네, 진짜 좋아해요.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가 오늘 이런 마침 지훈이가 가요 무대 를 이제 쓰게 만들어주니까 네. 이때다 내가 그러면 꼭 심수봉 선생님 노래를 해야지 해서 오늘 미워요를 저만의 스타일로 또 저랑 지훈이랑 같이 할 수 있게 편곡을 해봤어요. 근데 꼭 심수봉 선생님이 보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우리 가요 무대에서도 진영이하고 비가 나온다는 건 이건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주 소중해요. 그래서 내가 오늘 걱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네?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람에게 이거 저 출연료를 얼마 줘야 하나 그것도 지금 큰 걱정이에요. 네. 아유. 저희가 또 너무 시간을 네. 뺏은 것 같아요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. 리허설 계속 이어가셔야 되죠. 네. 네. 괜찮아요. 왜냐하면 네. 박진영 B 나 이렇게 셋이 안 가면 방송 못해요. 그렇기도 하네요. 예. 두 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오. 열심히 하시죠. 네. 나 열렬한 팬이니까. 감사합니다. 예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정말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.